비행이라는 곡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연주해서 화제가 된 인물이 있다. 그녀는 한국인 피아니스트 임현정. 현란한 기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그녀의 연주에 세계 음악계가 놀라고 있다. 뮤지컬 in every cell of her body and of her brain. So if she does what she feels, she will be very close to Mozart or Beethoven. She has a secret, some secret. There is some magic. 그녀는 세계적인 음반사 EMI를 통해 신인으로서는 클래식 역사상 최초로 CD 8장에 달하는 베토벤 소나타 전곡에 도전했다. 저에게 저한테서 준비가 됐다는 건 뭐냐면은 이 일을 이 곡을 안 치면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아무 일이 잡히는 게 없을 때. 그녀의 첫 번째 앨범은 빌보드 클래식 차트 1위에 오르며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For me it's so good to have in the music industry at the moment it's so good to have something like that which is really attached to the soul of a particular person. 13살 때 더 깊은 음악 공부를 하고 싶어 부모도 없이 홀로 프랑스에 유학을 왔던 당찬 소녀. 절대 자신감을 잃지 말고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힘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이기고 붙이고. 유럽 클래식 음악계의 높은 벽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넘어선 그녀. 지난 9월 영국 최대의 무대인 로얄 알버트 홀에서의 연주로 청중과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다. So much to remember, you know, even for such a short. Incredible, just phenomenal. A dream would be to play like her. 70, 80, 90대가 돼서도 그 열정, 그 20대 못지않은 그런 열정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세계를 놀라게 한 열정의 피아니스트. 그녀는 한국인 임현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피아노 연주로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더니 데뷔 앨범으로 한국인 최초 빌보드 클래식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임현정.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을 최연소로 입학해 최연소로 졸업한 그녀는 탁월한 연주 실력과 천재적인 곡 해석으로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글로벌 선곡시대, 오늘은 세계를 놀라게 한 피아니스트 임현정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에 영국 런던의 한 운하. 이른 새벽에 피아니스트 임현정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광고 촬영 때문이다. 촬영 준비를 위해 운하 위에 떠있는 배 안으로 그녀가 들어간다. 오늘 광고 촬영 때 그녀가 연주할 곡은 본인이 직접 선택한 곡이다. 드디어 주인공의 준비가 끝났다. 오늘 촬영할 광고의 내용은 이렇다. 한 여성이 동해 등에 전 배 위를 걷다가 멋진 그랜드 피아노를 발견한다. 흘러가는 배 위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던 그녀는 동이 틀 때까지 아파트 옆 운하에서 계속 연주를 한다. 하지만 단잠을 깨울 수 있는 그녀의 격정적인 연주에도 주민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